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주가 수시 1차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이번 주에 물려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수시 원서 접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데요. 특히나 9월 모의평가를 끝내고 나서 우리 학생들 지원하는 대학을 수정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수시 6회 지원의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시 지원 막판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전략 그리고 최고의 전략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대입 전략의 핵심만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입니다. 먼저 청원여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시죠.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스카이에듀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남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대입 전략의 길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수험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최고의 여성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아, 큐레이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잘 치렀습니까?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어우, 좋은데요? 자, 그럼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현재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를 입학사정관제로 수시를 쓰고 3개의 수시 기회가 남았는데 네. 학생부 전형과 입학사정관제로 쓸 수 있는 대학을 알고 싶어서 이것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3개 카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문과정에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부터 보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국어 교과가 2등급, 3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이 2등급, 그리고 영어 교과는 2등급, 1등급, 그리고 사회 교과는 2등급, 1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요. 6월 모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3등급, 수리 나형이 3등급, 그리고 외국어 3등급, 그리고 사회 탐구 탐구 과목인 근현대사, 세계사가 각각 2등급입니다. 그리고 9월 며칠 전에 봤던 9월 모의 수능은요. 가채점 기준으로 언어가 94점, 수리 나형이 65점, 그리고 외국어가 87점이고요. 그다음에 각각 탐구가 44점과 38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볼까요? 네, 우선 교내 활동을 보면요. 3학년 1학기 부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활동으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또래 상담반 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자격증 1급을 올해 취득을 했네요. 네. 수학 내역은 101장에서 차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포트폴리오 3개 부분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동작 학생상, 그리고 서울지방 경찰청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독도 아카데미 하이스쿨 1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서는 독서 토론 논술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한 국사대회에 참여해서 팀 리더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 교회 활동을 또 보면요. 국내 역사적 답사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 활동으로서는 공부와 학습지도, 그리고 환경정화 및 캠페인 활동도 했습니다. 지망 전형은요, 지금 이미 3개의 원서를 접수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대학을 희망을 했는데요.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두드림 특성화 전형 또는 사회기업 배려 및 성인학습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큐레이터의 꿈이고, 지금 중앙대, 건국대,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이미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비교과나 성적 보시면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까 그 학생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서 그렇지만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입사를 왜 세 장이나 썼을까 했는데 그게 의구심이었는데 서류를 보고 그리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에 적합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부터 이제 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2.56, 2학년에 2.1, 그리고 3학년에 1.75로 이제 학년이 오를수록 지금 성적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네.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내신 평균을 보면 1.15등급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하위권 전형의 대학에 네. 지원하는데 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2.15 등급이요. 네. 근데 6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등급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333, 2.5 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분 이상으로 본다면 한 355점 정도 그 정도의 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28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라면 등급상으로는 뭐 중하위권 대학의 일반 전형 정도의 최저 충족은 가능한 편이고요. 그리고 정시에 이 정도 성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사실은 덕성여대나 서울여대 이제 사학과 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과를 보기 전에 우선 아까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이번 주에 봤는데요. 네네. 그것도 잠깐 분석을 좀 해드리면. 네. 지금 가채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표본을 가지고 본다라면 언어가 3등급, 그리고 순위 나형이 3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2등급, 그리고 사회통구가 각각 2등급과 1등급으로 네. 지난번 6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상승이 올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네. 100분위만 비교를 한다면 328에서 355로 많이 상승을 했긴 했지만요. 예. 실제로 언수외탐 두 개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이지는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학교도 그 정도 비교율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를 보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을 참 많이 한 걸로 봐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발문의 활동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희망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이 좀 우수합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뭐 참가 정도, 이수 정도의 것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면접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마지막으로 동국대의 전형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좀 희망하고 있는 전형을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동국대 네. 전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국대학교의 두 가지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드림 특성화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과 전공 수학 능력 평가 60인데요. 이게, 1단계 성적이 40입니다. 예, 전공 수학 능력 평가 60이고요. 그리고 사회기업 배려 및 성인 학습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5배수를 학생부 교과만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과 서류로 최종 합격을 합니다. 두 전형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각각 전형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서 학생에 대한 좀 가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드림 특성화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은 이 학생한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2단계에 있는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60이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작년 이 면접이 40이었습니다. 이것이 60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 아니라 실제로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과마다 모집 단위마다 조금 특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기업 배려미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직업이 경찰 공무원이십니다. 네. 10원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충족이 돼서 요 정도 이제 고려해 보는 것 같은데요. 1단계 5배수를 학생부 교과만으로 뽑았었는데 작년엔 배수가 3배수였습니다. 그래서 5배수를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교과 성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지만 네. 이게 특별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가 2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좀 걸리고요.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 쪽 가서는 2단계에서는 사실 두드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전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시 3차에 보면 학생부 이제 학생부 네. 100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본 다음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올해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고려 대상일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일단 뭐 1차에 지금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상당히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높은 학교에 입점을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세 장의 카드 쓸 때 굉장히 좀 그 전략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학생한테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딱 붙이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향 지원은 조금 피해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기간은 좀 전략적으로 학습을 좀 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향 지원을 좀 지향하라는 얘기는 지금 학생이 이미 세 장의 카드를 썼습니다. 네. 세 장의 원서를 지원했는데 그 전형이 다 입사 전형이면서 그리고 사실 다소 상향의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장에서는 분명히 적정 수준과 좀 하향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상향을 보기보다는 적정 순위가 하향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략적인 학습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63일 남은 시점입니다. 네. 63일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할 것이 사실 6과목 정도가 됩니다. 예, 6과목이면 실제로 10일만 한 과목씩 끝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문제를 더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부분보다는 지금 5개념이나 흔들려서 틀렸던 부분, 네. 알고 있는데 조금 흔들리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잡아서 두세 문제를 맞아서 지금 뭐 높게 올린다기보다는 거기서 한 단계 정도 대학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하향 지원을 할 때는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좀 나눠서 각각 적정 수준과 하향 수준을 좀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1차 접수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까지인데 남은 기간 동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우선 구모 기준으로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모를 사실 조금 상승이 됐거든요. 육모에 비해서는요. 예, 그래서 예. 사실 건대나 숭실대는 육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최저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두 개의 등급이나 한 개의 등급을 충족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영어와 외국어와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이 2등급이 나올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향으로 보면 건대와 숭실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네. 면이 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수준과 좀 하향 수준을 지원한다라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학과 중심으로 좀 추천을 좀 부분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전형을 이제 소개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 전형마다 좀 유불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은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1단계 학생부 성적으로서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3차까지 가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좀 상당히 네.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2를 좀 권하고 싶은데요. 예. 이것은 일괄 전형입니다. 이 친구 아까 에너지가 넘친다고 했는데 면접이 일괄 전형 안에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좀 승산이 있고요. 예. 학생부 중심 전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리면 수능 전에 접수하는 전형, 수능 후에 접수하는 전형인데 수능 전에는 단국대학교를 한번 추천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 후에 접수는 명지대학교와 성신여대 일반 전형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추천을 하면요.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를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개의 3등급이라는 최저학력이 네. 거슬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학생의 저 위안을 하고 희망을 준다라면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에 우선 선발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전형을 얘기를 좀 안 드릴까 했었는데 이번 구모를 봤을 때 예. 우선 선발이 두 개 합이 삽니다. 네. 충분히 충족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우선 선발을 노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어요? 네. 네, 구모 기준으로 학교들도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 면접을 보는데 네. 전공 적합이나 네. 그 인성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네. 자, 면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전공 적합성을 물어보는 그런 좀 심층 면접과 그리고 인성 면접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얘기했던 전형들 중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띄고 있는데요. 조금 네. 더 두드러지게 이제 표시가 나는 것이 아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요. 전공 적합 능력 평가가 사실은 전공과 밀접되어 있는 조금 심화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면접이 네.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인성 면접이 좀 많이 껴 있고, 그다음에 할인 면접이 있는 것이 이제 했던 숭실대학교나 서울여대 같은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우선 전자 쪽에 있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열정이 단순히 이제 열정만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그거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정도를 좀 준비를 하고 정리를 좀 하는 편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심성 그리고 본인이 냈던 서류를 확인하고 그걸 썼을 때의 마음가짐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같은 경우 한국사 자격증 1급까지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것을 또 충분히 활용해서 대답을 할 수 네.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 오늘 말씀이 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이미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지원 전략, 입학사정관제성, 논술 그리고 수시 2차 지원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전략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전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사회적 기여 대상자나 배려 대상자 전형, 그리고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과 서울여대 학교생활복사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당국대 1차 일반학생 전형, 그리고 2차죠, 명지대 2차 일반학생과 성신여대 2차 일반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도 좀 특기가 있기 때문에 논술로 갈 때는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컴퓨터 관련 학과에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지금 성적이 좀 좋진 않긴 한데 수원대랑 한기대 이런 데 컴퓨터 공학과 진학을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성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남용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3학 1학기 내신 성적 기준이고요. 국어가 4등급, 수학이 둘 다 5등급, 영어 5등급, 과학이 6등급, 4등급입니다. 모의 수능 6월 성적인데요.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언어가 4등급이고요. 수리가 7등급, 외국어 5등급, 화학이 좀 많이 낮은 편이죠. 8등급이고 생물2가 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이어서 볼 건데요. 비교과 활동 보시면 교내 활동에 1학년 학교 환경부장 등을 했고 도서관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역으로 이제 봉사상, 합창경연대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교회 활동으로 체험 활동 중에서 해군 이함대 사령부 이제 안보 견학, 매립지관리공사 등의 견학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망 전형을 보시게 되는데 1지망으로 수원대 컴퓨터공학과, 2지만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3지만으로 한국기술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꿈의 학생인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성적을 보니까 수리가 영역이 좀 낮아 보이고 예. 특히 화학 과목 같은 과목들에 대한 불리한 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원대 명지대 한국산업기술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 가능한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그렇죠? 먼저 판단해 보고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시할 수 있는 걸 이제 판단하겠죠.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지원하는 그 학생의 모평 기준을 가지고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모평 기준으로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지망하는 대학에 대한 기준을 보는데요. 수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수능 반응 능력은 수외탐 기준이고요. 가능 점수는 224점, 100분위 점수 기준이죠. 근데 우리 학생 점수는 지금 102점이에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언수외탐, 전 영역을 반영하는데요. 그 100분위 기준 가능 점수가 301점인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177.5점으로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공학과, 여긴 또 게임공학과가 있어요. 우리 그 게임 프로그래머가 네, 되고 싶은 네. 학생이니까. 실제 언수 외 세 과목 반영하고 있는데 가능 점수가 220점, 221점인데 우리 친구 마이너스 74점 정도로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수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시 전형의 특징,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시 전형 특징 어떻게 좀 구별할 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사실은 내신 점수가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모의고 성적도 낮은 편이다 보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공적성 전형이라든가 대학별고사를 보는 전형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우리 수원대하고 명지대 두 개 학교에 대한 그 전형 요강 자체를 좀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대 컴퓨터학과 수시 1차인데요. 모집은 16명을 뽑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 자체가 학생부 50에 적성고사 50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뽑고 있죠. 네. 아니,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반영 교과는 그 내신 과목 중에서 영, 수, 사, 과학의 학기별 한 과목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높은 과목들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공성 시험은 언어 40문항에 수리 40문항, 60분 동안 시험 보는 거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수시 1차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일반 전형으로 불리죠. 모집은 26명이고요. 여기는 1단계 학생부 성적으로 이제 4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에 학생부 교과 50에 전공성 50,
2단계 이제 정원성 시험이 반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반영 효과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이 1심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친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학생 성적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1단계 전공적 시험하고 같이 일괄 합산한 전형이 아니면 좀 불리한 편이 되겠죠. 아, 그 네.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지대는 분열이네요. 예, 예. 전공적 시험 같은 경우는 이해력과 수리 착오력, 사고력 측정 등에 대한 문항을 8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 이제 전체적으로 희망 상황에 비해서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여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일까요? 일단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량평가, 정상평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지금 전공적 성적을 본다고 하는 부분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이제 학력이죠. 학력에 대한 정량평가가 부족할 경우에 이걸 대신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전공적성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전공적성 시험이 좀 부족하다 해도 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낮은 내신과 그 최저 기준이 없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공적성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중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최근 대학의 그 모집 요강 중에서 대학별 고사를 시험을 보는 치르는 그 대학별 모집 요강 자체가 학생부를 혼합하는 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명지대처럼 1단계 학생부를 먼저 거르게 되고 그다음에 네. 전공적성 시험을 반영하게 되면 학생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단계별로 그래서, 했을 예. 경우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산하는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데서 자신의 취약한 네. 학생부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게끔 전공성 시험을 잘 준비해서 예. 합산하는 전형을 준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공 적성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컴퓨터공학계통의 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전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사실은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추천할 수 있는 지금 전형들 자체는 정시 지원 가능성에서 사실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부족하고 수준이 없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면서 내신 성적 반영률이 좀 적은 대학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천해서 이 대학에 합격한다는 어떤 보장성보다는 이 친구에게 자격이 좀 되는, 지원 자격이 좀 가능한 대학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공적성 전형 중심을 했는데요. 가천대 글로벌이죠. 네, 경원대 과거에. 1차, 2차 있습니다. 1차에 학생부 30에 적성 70이고요. 2차에 학생부 20에 80, 적성 80입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비를 보시면 6%, 4%죠.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적 시험을 잘 본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을지대 성남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40에 적성 60, 학생부 30에 적성 70입니다. 여기는 내신 비중이 높은 편이죠. 예, 하지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 전형을 추천해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은 가천대보다는 좀 불리한 편입니다. 자격 요건에서는. 예.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수원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대는 학생부 50, 적성 50, 50대 50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학생부 50%가 있다 보니까 실질 반영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8.71%인데요. 우리 학생이 아까 수원대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좀 뽑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학생부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까 네. 학생이 좀 불리한 편입니다. 오히려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30에 적성 70으로 보통 편박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실질 반영률 자체가 7.5% 정도로 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자격 요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국기술교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20, 적성 80, 실질 반영률은 8%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금 말한 대학들 자체가 지금 정시 기준을 봤을 때 가능성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만 네. 본인이 지금 현재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네. 요건에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 합격 여부를 떠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나머지 기간 적성검사, 적성고사 준비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겠는데 꿈이 명확하니까요. 우리 한번 남은 기간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좋은 소식 가지고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을 봤을 때 수시 지원에서 전공적성 전형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공적성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과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전공 적성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그다음에 을지대, 수원대, 강남대, 서울 기술교육대학의 수시 2차를 추천합니다.
지친 삶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행복을 나눠 두 배의 감동을 선사하는 파티 마스터이자 세상을 즐겁게 하는 파티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파티 디자이너를 진로직업 탐구 생활에서 소개합니다. 외국의 파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10여 년. 파티는 이제 홍보, 사교, 축하 등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티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파티 디자이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 디자이너 김상희라고 합니다. 파티 디자이너란 파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획에 관여하면서도 파티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푸드와 플라워, 와인 등의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파티 디자이너는 파티 플래너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파티 플래너가 파티의 기획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는 직업이라면 파티 디자이너는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직접 참여해 진행합니다. 그만큼 더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요. 저는 대학에서 인문계열을 전공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 생활 중에 파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파티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파티 디자인 관련 학과는 파티 디자인 학과, 이벤트 학과, 파티 플래너 학과 등이 있는데요. 파티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전공보다는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타 전공 학생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누구나 파티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파티 디자이너는 적어도 한 발짝 앞서서 사람들에게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티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또한 파티 디자이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교성과 밝은 성격의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하나의 파티를 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의뢰가 들어오면 파티 날짜, 장소 등을 결정하는 미팅을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세부적인 회의에 들어가는데요. 콘셉트와 시안이 결정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의논하고 수정합니다. 파티 당일에는 현장에 도착해 세팅부터 파티가 끝난 뒤 마무리 정리까지 책임지게 되는데요. 파티는 항상 새로운 컨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점점 인기가 더해가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활동하거나 웨딩, 전시 등의 꽃장식을 하는 플로리스트, 와인 소믈리에, 이벤트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갈수록 사람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파티 디자이너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파티 디자이너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야라도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직업,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직업, 파티 디자이너였습니다. 파티 디자이너 탐구 생활 보고서. 파티 디자이너는 파티 디자인 학과, 파티 플래너 학과, 이벤트 학과 등을 전공하고 연출, 테마, 마케팅 등의 지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윈 이슈 조훈입니다. 이번 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듀윈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들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평가 하위 15%에 들어간 대학은 국민대, 세종대를 포함해서 모두 43곳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교육과정 등 10개 지표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대학들입니다.
앞으로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제외되고 또 이 가운데 평가 결과가 특히 나쁜 1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70%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이번 대학 평가 결과는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대학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은 불이익이 없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원 대학의 선정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덴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가 경기가 1곳, 1곳, 강원도가 5곳, 그리고 전라북도가 18곳 등 총 2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7일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징계를, 그리고 학교는 심층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선 일부 교육청은 교과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낸 상황인데요. 자, 교육 현장의 혼란만 깊어지는 지금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자, 에덴 이슈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4학년도 대입 전형의 큰 틀이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수험생의 지원 횟수가 6회 제한 제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과정에서 적발되는 부정 지원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특별 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 방식은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 전형은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입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촌 거주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덴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재정 지원이 또 확대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안교육 발전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안학교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위치와 토지, 주변 환경 등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고 국가 재정으로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안들이 그동안 제도권 밖 학교로 불렸던 대안학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덴 이슈 조은이었습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신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공유용사님 1인 프로젝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신청 방법. 제일 먼저 확 바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중앙에 1:1 입시 상담 배너를 클릭 클릭. 가장 먼저 상담받고 대학 가자의 1:1 입시 컨설팅을 받기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결 상황,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교과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100분위 성적과 표준 점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시면 1:1 맞춤 상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참여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홈페이지 접속!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수시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임상심리사가 꿈인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심리 상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 실제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입문 과정의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부터 보면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국어 교과가 4등급, 2등급, 그리고 수학이 4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 3등급, 그리고 사회 교과가 2등급, 1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요. 6월 모의고사는 우선 언어가 3등급, 수리 나형이 5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4등급, 그리고 사회 탐구의 가 각각 3등급입니다. 그리고 9월 가채점 기준으로 본다면 원점수만 보면요. 언어가 90점, 수리 나형이 31점, 그리고 외국어 72점, 그리고 사회탐구를 잘 봤으면 39점과 40점을 받았네요. 자, 비교활동 살펴볼게요. 네, 교내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활동은 1학년 때는 아카데미 토론반을 했고요. 2학년 때는 경제연구반, 3학년 때는 시사연구반, 그래서 골고루 여러가지 활동을 참여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내역으로는 교내 논술대회에서 학교장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활동은요, 이화여대 서강대 대학 캠퍼스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역사 불교 미술 기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대 활동을 한 친구입니다. 지망 전형은요,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그리고 가톨릭대 서울여대 심리학과를 지금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자, 상대적으로 언어와 논술 분야에 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비교적 좋은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과 비교과를 보시면서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참, 이 학생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좀 애매합니다. 네. 경계에서 있어요. 내신으로 본들, 수능 성적으로 본들, 네. 비교과 활동도 사실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엔 좀 애매한 지금 경계선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네. 성적으로, 교과 성적부터 보면요. 성적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4.3등급, 그리고 2학년 때는 3.25등급, 그리고 3학년 때는 2.8등급으로 꾸준히 올라서 전학년 평균 등에 3.5등급으로 향상이 됐는데요. 아, 요 정도 성적 가지고는 사실은 서울 시내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쓰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의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금 생각해보는 게 좋겠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6월 모의 수능 성적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3543 등급인데요. 100분위로 본다면 지금 231.5입니다. 언수의 탐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수학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언수의 탐으로 사실 전형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네. 그중에 이제 잘 본 세 가지 영역을 조합했을 때 언의 탐 성적을 본다면 231.5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예비까지 고려하고 조금만 더 상향으로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정시에는 총신대 유아교육과는 아동학과 정도 그리고 동덕여대 프랑스어학과 독일어학과 정도를 좀 지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성적 대비해서는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 굉장히 상향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별 합격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네, 심리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대학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뉩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논술 비중이 20%가 더 큰 70과 학생부 30으로 뽑고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두 경영역 등급합이 4고요. 글로벌 서비스학과 같은 경우는 세 경영역 등급합을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발에서는 논술과 학생부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심리학과, 학생이 희망하는 심리학과 같은 경우가 너무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네. 학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학생 여학생이고 희망하는 대학이 가톨릭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이 다 여대입니다. 예, 예. 여대에서 심리학과 또는 사회학부의 심리학과 또는 교육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 언론 홍보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우선 선발을 바라보기 좀 이 학생은 어려운 편이고요. 대신 네. 일반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선발은 최저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과 논술 두 가지 가지고 진검승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성숙면에 논술 유형을 좀 파악을 좀 하고 좀 써본 다음에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 상을 받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숙명여대 논술에 합격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유형을 좀 보면서 그리고 여대 특성상 학생부의 편차와 일반 남녀공학대학에 비해서 학생부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반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등급을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대학을 보면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 일반 학생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을 잘 써야 되는데요. 여기는 심리학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죠. 수능을 빼고 난 다음에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논술이 조금 다른 대학과는 좀 여대의 논술보다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논술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일반 학생 1 논술 우수자입니다.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가톨릭 대학교가 많이 조금 이제 비중이 좀 적어졌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은 높아졌는데요. 반영하는 방법이 우수한 교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는 논술을 좀 잘 쓴 학생들이 많이 뽑힐 거라 생각이 들겠고요. 여기는 심리학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학부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좀 해야지만 심리학과를 다닐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두 경력 3등급의 최저 기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희망하고 있는 4개의 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 그래도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리학과가 아닙니다. 교육심리학과고요. 그리고 교직이수로 가능한 과이기 때문에 그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논술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보니까는 학교에서 최우상을 받은 이제 경력이 있고 그래서 논술 자체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이라든가 또 학교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지원 전략은 또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논술은 사실 그 많은 학교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 많이 축소가 돼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이렇게 학교 권역별 상, 중, 하로 좀 나눠본다면 상위권 대학은 사실은 논술보다는 최저학력 기준, 수능이 주인공이 됩니다. 우선선발 보면 비중도 높고요. 우선선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공이 논술보다는 수능이고요. 중위권을 가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우선선발이 있거나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세모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는 사실 그러면 그렇다면 실제로는 학생부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폭은 좀 좁은 편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변별력 가지는 것은 논술입니다. 중위권 대학에 보시면 논술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희대부터 숙명여대까지는 사실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이 좀 많이 뽑히는 편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여대하고 경기대까지 본다라면 여기는 사실 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풀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경기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평균 77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등급 수준 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그 성적대 학생들이 논술 시절에 뛰어날 것이냐. 사실 수능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조건 하에서 논술과 학생부 본다면 학생부의 변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면역 권력 대학의 위치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이 약간씩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학생은 우선 9월 모평을 봤는데요. 모평 성적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 게 유의미한 성적만큼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조금 현실적인 범위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정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사이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을 좀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한다면 사실은 조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지금 수능 성적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라면 한두 문제 정도 맞추게 된다면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9월 모평 기준으로 조금만 희망하는 대학과 합격하는 대학에 좀 폭을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전략적인 합숙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수리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 성적이 너무 낮습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사실 언어 외국어보다는 수리 성적이 올라가는 게 폭이 좀 좋긴 하지만요. 사실 차이가 너무 커요. 두 개 등급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외탐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외국어 성적하고 탐구 성적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라간 그 자신감을 좀 발휘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언어 시험이 좀 쉬웠는데 난이도는 떨어졌는데 이 학생은 반대로 또 원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 좀 찾아가지고 좀 마지막 막바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격을 조금 수시 때 합격률 좀 높이겠다라면 지금 심리학과만 고집하고 있는데 심리학과하고 일반 다른 과하고도 조금 같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탁과를 좀 생각해서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들의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하실까요? 사실 논술 전형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은 미리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이미 골라주셨는데 그 정도 성적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조금 눈높이를 낮춘다
한다면 경기대하고 광운대학교에 저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관은 뭐 관광경영이나 경영 쪽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대 중에서는 서울여대 불문 그리고 아까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가 학생 범위가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논술로서 승부할 수 있는 네. 대학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까? 네. 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니요. 없어요. 확인됐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되 정말 좀 학생부 전형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논술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외탐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꿈을 이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9월 모평 기준으로 합격 가능 대학에 대한 재점검인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분포로 봤을 때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끝까지 성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목 공부에서 보면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수리를 좀 과감히 포기하고 언어, 외국어 그리고 탐구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일단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으로 봤을 때 경기대 관광경영, 광운대 경영 그리고 서울여대 불문 그리고 가톨릭대 인문학부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상담 세 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마쳤습니다. 9월 모의 평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 좀 대학을 상향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큰 도움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마련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공부법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은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언어 영역을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